안녕하십니까. 원로TV입니다. 오늘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버섯은 1년 내내 성장하는 불로초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버섯입니다. 이름은 잔나비 불로초입니다. 맛은 영지처럼 쓴맛이 나고 단맛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뒷면에 보시면 황백색에서 백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황색에 가깝죠. 성장하면서 황색으로 변하는데 이 부분을 손을 만지게 되면 색이 초콜릿색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잔나비 불로초의 특징입니다. 잔나비 불로초는 영지버섯과 마찬가지로 베타글루칸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열에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금방 황갈색 추출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용 시에는 곧바로 장내에 면역세포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탁월한 효과가 있는 버섯입니다. 그럼 산행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잎은 백화수 잎입니다. 이번 영상을 잘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백화수 잎은 둥근 형태로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둥근 형태로 되어 있고 이번 영상은 백화수의 뿌리와 이엽 우표소의 뿌리를 비교를 하고 그리고 박주가리 또 지방울덩굴 산마 잎모양을 비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복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백화수의 비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잎은 백화수입니다. 백화수는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줄기에서 잎이 마주 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잎은 박주가리입니다. 박주가리도 잎이 줄기에서 올라와서 마주 납니다. 둘 다 잎을 따면 흰 진액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백화수는 이렇게 잎 자체가 둥근 형태가 완전 둥근한 형태입니다. 둥근 하트형입니다. 그런데 박주가리를 한번 보십시오. 불균형하죠? 이렇게. 그래서 못생겼죠? 잎은 백화수 잎이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요 끝이 뾰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부분이 특징인데 요 부분이 항아리처럼 생겼고 오메가 표시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박주가리는 V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면 이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잎 주변을 이 가장자리 부분을 보면은 금방 포가 납니다. 그럼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화수인데 백화수가 여기에 오목한 부분이 붙었습니다. 이것도 백화수입니다. 그런데 특징을 보면 이렇게 둥근 거는 똑같죠? 똑같고 하트. 요 꼬리 부분이 뾰족하다는 거.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지방울덩굴입니다. 지방울덩굴은 여기가 U자 형태입니다. 이 폭이 좀 넓게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여기가 좁아지는 요 부분이 좁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방울덩굴입니다. 일명 마두령이라 하고 지방울덩굴은 이 줄기에서 어긋납니다. 잎이 여나고 여기 나고 이렇게입니다. 백화수는 잎이 여기에 마주납니다. 두 장이.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산마입니다. 마. 마의 특징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붉은색 기운이 있고 양지 쪽에 있는 것은 이렇게 가에도 테두리에 붉은 기운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마입니다. 산마. 이쪽에 있는 백화수는 특징이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요 부분 뾰족한 부분, 요 부분 하트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둥근 면이 선명하게 아름답다는 것. 여기보다 이게 보기가 좋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적화수입니다. 적화수는 잎이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이게 어긋납니다. 잎이 줄기에서 하나 또 여기에서 나고 또 여기에서 나고 여기에서 나고 이렇게 어긋나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U자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부분 뾰족한 부분은 똑같습니다. 줄기는 붉은색 기운입니다. 이 적화수인데
12월 5일날 작년 12월 5일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잎이 이대로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것이 백화수호입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왼쪽이 백화수호고 오른쪽이 이엽우피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연산 하수호라고 적어놨는데 길거리 노점상 이렇게 속여서 팔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딱 걸렸는데 여기에 보면 이엽우피소는 요 마디에 마디 요 올라오는 줄기에 마디에 이렇게 마디가 촘촘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백화수호는 줄기가 마디가 이어서 쭉 올라와 이어 있죠. 여기에 쭉 올라와 이어와 있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는 백화수호는 잎의 줄기를 자르면 흰 진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몸통을 자르면 진액이 안 나옵니다. 생으로 묶게 되면 굉장히 그 생밤을 먹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엽우피소는 여기를 몸통을 자르면 흰 진액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엽우피소는 식약청에서 판매 금지되어 있는 약초가 아니고 이거는 약초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냥 잡초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엽우피소를 식약청에서 여러 방법을 시험을 해봤는데 시험해본 결과 독성이 열 처리를 해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엽우피소는 먹으면 안 됩니다. 판매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노점상에서 굉장히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화수호도 이 상태에서 말려서 분말로 해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당금주로 해서 드시는데 분말로 할 때는 분말하기 전에 열 처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스팀으로 찜을 해서 한번 푹찐 다음에 다시 분말로 처리를 해야 독성이 없어집니다. 그냥 생인 상태에서 말려서 분말로 할 경우에는 독성이 검출된다고 식약청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백화수호를 드실 때는 열 처리를, 즉, 스팀으로 쪄서 말려서 분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당금주를 할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화수호를 꼭 구입하고 싶은 분은 이렇게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입하게 되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라도 이렇게 두었을 때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백화수호를 구입하고자 하면 약초 전문점에 가셔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 속지 않고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약초 전문점에서는 자신들의 간판을 내걸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엽우피소를 갖다 놓고 백화수호라고 속여서 판매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국에 그런 약초 전문점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산 백화수호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약초 전문점에 가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속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